지성 이보영 씨 결혼식, 직접 결혼식 사회를 본 스타의 생생한 증언과 비공개 뒷이야기까지 공개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결혼합니다. 지성 이보영 두 사람이 드디어 6년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기자회견 현장,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는데요.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새 신랑 새 신부. 어제 밤부터 정말 네. 설레어가지고 이 말을 아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너무 긴장이 많은데요. 사실 결혼은 진작부터 하고 싶었었고요. 대부였던 신부로서 이렇게 서로 약간 생각을 맞춰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결혼한다고. 한밤의 팀이었네. 미래사가 어떠셨나요? 프로젝트 또는 애칭. 저는 일단 저기 이보영 씨를 저는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마. 해주세요. 해주세요. 살짝 살짝만. 아니 저희 진짜 많이 팔리냐. 공주님하고 공주님이라고 보네. 그래서 애칭은 저한테 오빠들이에요. 보영이만 공주님만 하면 되죠. 이틀 전에 남편 메시지로 사랑 영어 해봤는데 되게 또 느낌이 상하더라고요. 영어 이 세계 일단 실제는 따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잘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자, 행동 하늘도 애정이 넘치는 두 사람.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날 동성애 스타 부부 탄생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 가장 먼저 집중된 것은 바로 예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C 브랜드 제품을 하셨는데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정도,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도 6,700만 원대 정도 되는. 자, 두 번째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 드레스. 기자회견 때 입은 드레스는요, 2013년 FW J 브랜드 옷을 입으셨고요. 뒷부분까지도 좀 시스루 느낌으로 돼 있어서 화려하면서도 좀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본식 때 드레스는 지춘희 씨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단아하고 심플한 느낌에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거든요. 자, 한편의 동화 같은 청첩장도 화제였죠. 오빠랑 저랑 제일 좋아하는 팬이 어린이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누가 어떻게 만나구나를 처음에 다시 생각해보면서 저 혼자 이렇게 눈물 글썽해서 썼는데 그 어떤 분들께서는 좀 오글거린다고. 근데 뭐 저희 결혼식이니까요. 자, 조용한 결혼식을 바라는 신부를 위해 신랑 지성 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결혼식. 시상식을 방불케했던 하객 포토홀도 제외, 소규모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은 철통 보안 속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 네. 자, 일부 공개된 사진을 통해 아름다웠던 결혼식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아쉽게 한밤이 직접 만났습니다. 사회자 홍석천 씨. 옆에서 보면 질투나죠. 결혼식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회자 홍석천 씨가 직접 공개한 결혼식 미공개 사진 대공개.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부의 섹시 댄스를 조금 봤고요. 잘 추시던가요? 뻣뻣하기가 이거 말할 수가 없고요. 근데 웨딩드레스나 이런 보영 씨의 자태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하객분들이 되게 귀여워라 해주시고. 배종욱 씨, 뭐 변정수 씨, 뭐 박정아 씨, 뭐 남상미 씨, 장혁 씨, 천호진 씨, 김성호 씨 있죠. 네. 추리링 패션으로 오셨는데 아주 눈에 띄었어요.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축가 자기가 이제 자작곡한 거를 했는데 너무 뭐 떨리는 나머지 작은 걸 한 병을 싸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반을 다 피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깔깔대고 사람들 다 웃었고요. 김범수 씨가 하이라이트였죠. 님과 함께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었고 지성 씨는 본인이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영 씨가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어떤 노래일까요? 노래 잘 부르시죠. 두 사람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우연히 흘러나왔다던 그 노래. 앞으로도 두 분 앞에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보영 씨께 지금처럼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점수 따서 좋은 남편으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알겠지만 서로 다 행복하게 잘
준비가 되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구혜선 씨 음주 축가에 뭐 이보영 씨 뽀뽀.